할렐루야. 현재 이스라엘 상태는 왕의 제도가 아직 공시가 되지 않은 때입니다. 심지어는 백성들 전체가 왕이 생겨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왕 제도가 있으면 뭐가 좋아지는 거지? 전혀 생소한 그런 상황이에요. 왕은 뽑아놨는데 아직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인지, 또 일부 정치 지도자들 외에는 이런 또 다른 제도가 왜 있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을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정치 제도 자체가 포맷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왕으로 뽑혀지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소 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 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서 전개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사울이라는 인물을 부득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 나라의 왕정 제도를 제대로 출발시키기 위한 어떤 섭리적 차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왕은 도대체 생겨서 뭘 하는 사람이어야 하나? 오늘 그 내용이 여기 또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자, 11장 1절 좀 볼까요? 11장 1절. 오늘 가능하면 15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선 암몬 사람이 누구고 또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이걸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등장하는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전 지역 내에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는 이스라엘 한 족속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근데 이들 주변에 지금 군대를 끌고 와서 위협하고 있는 암몬의 나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적 뿌리를 좀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가 그때 누구를 데리고 나오냐 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살다가 살림이 점점 둘이 커져가면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브람은 그냥 살던 그 근처에 텐트를 치고 사는데 조카 롯이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택해서 간 데가 동쪽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 갔어요. 거기에는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갔어요. 단순히 이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거기서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패악한 모습을 보고 불로 심판할 것을 결심하시고 예고하시죠. 아브람도 중재를 하지만 조건이 맞질 않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심판이 임해요. 유황과 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질 때 롯이 급히 도망을 하면서 두 딸을 데리고 나와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산중턱 어느 굴에 임시 거처에서 거처를 하고 있는데 딸들 생각에 듣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무슨 엉뚱한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요, 보고 듣고 자란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보고 듣고 자란 게 그거니까 한다는 생각도 아주 희한한 생각을 먹게 됐습니다.
야, 이거 다 죽었는데, 달랑 이제 남은 게 우리 둘하고, 딸들이 우리 둘하고 이제 아버지밖에 안 남았는데, 집안 혈통이 끊어지겠다 해서 아버지한테 잔뜩 술을 먹여요. 그러니까 취한 상태에서 각각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몹쓸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 돼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암몬 족속이 바로 그 딸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관계를 통해서 벌어진 역사예요. 근데 역사가 참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역사는 무섭고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역사가 첫째 무서운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역사가 가리키는 교훈이에요. 역사는 무서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또 역사가 갖는 아이러니가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절대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안 배워요. 그게 역사가 주는 큰 교훈입니다. 사람이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될 텐데 계속 그걸 보면서도 사람은 고쳐지질 않아요. 이렇게 암몬은 나중에 커다란 민족이 되어서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가 흔들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인생 채찍으로 동원되어 이스라엘 목덜미를 물어뜯는 아주 곤욕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이게 역사의 열매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큰 국가적인 전환기에 있죠.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전환기에 있는데 왕은 하나 뽑아놨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개념이 지금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또 일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반대나 하고 이러는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이때 모압이 탁 길르앗 야베스 쪽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자라고 벌린 겁니다. 자, 이때 자 보십시오. 성경을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굴욕인가 하면 암몬의 지금 왕의 이름이 대표의 이름이 나아스예요. 나아스. 이 말은 아카디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뱀이란 뜻입니다. 어원을 추적해 보면 이 뱀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보통 뱀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묘사할 때 쓰죠. 그래서 성경에서 뱀, 마귀, 옛뱀, 용 이거 다 같은 개념이에요. 용이 다른 표현으로는 뱀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암몬의 대표격인 이 나아스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존재로서 여기 지금 역사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전면에 나선 겁니다. 그들이 탁 둘러서서 무력으로 시위를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주 굴욕적인 태도를 취해요. 언약하자. 우리가 너희들을 잘 섬기겠다. 이 말은 조공을 잘 바칠 테니까 신사협정 맺자. 라는 실질적인 항복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항복을. 굴욕이죠. 왜냐하면 붙어봐야 암몬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접고 들어간 거예요. 싸울 거 없이 우리가 때마다 조공 철저히 잘 갖다가 바칠 테니까 언약을 맺자.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암몬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런 제안을 해요. 자, 2절을 보십시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앞을 잠가 보실까요? 오른 눈을 그럼 다 뽑아라. 원래 원문에는 오른 눈을 파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내라. 꿰뚫어라. 무섭죠? 그러면 언약하겠다. 이건 정말 지독한 모욕이에요. 근데 왼쪽 눈입니까? 오른쪽 눈입니까? 오른쪽 눈이에요. 이 부분을 유대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재밌는 해석을 하나 그들의 오랜 전통 속에 그 문화를 배경으로 전쟁사를 배경으로 설명을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방패를 들고 나가죠. 방패는 보통 이제 왼손에다 듭니다. 그렇죠? 왼손에다 드는데 왼손에다가 방패를 들 경우에는 왼쪽 눈이 가릴까요? 오른쪽 눈이 가릴까요? 그렇죠. 왼쪽 눈이 딱 반이 가립니다. 그리고 보이는 한 오른쪽 눈으로 이제 전쟁을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나아서는 어느 쪽 눈을 빼라고요? 오른쪽 눈을 빼라고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오른쪽 눈을 빼면 실질적으로 이후에 반역에 가까운 세를 규합해서 전쟁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은 남았으니까 농사는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는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세력으로 일어나서 우리 암몬과 맞서지 못하도록 오른쪽 눈을 빼고 남은 한쪽 눈으로는 농사 잘 지어서 때마다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중적인 의도가 이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눈을 다 빼라. 자, 이거는 다 죽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겠다. 아,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굴욕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현근대사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일본과 합병이 되는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참 부끄러운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거를 치욕스럽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부끄러운 역사가 많아요. 우리가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모욕을 다 당했었구나 하는 처참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는 역사가 많습니다. 아주 이것도 못지않은 역사죠. 이렇게 이제 막다른 골목에다가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놓으니까 제안이 하나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오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기가 막혀요. 그냥 신사협정 맺어서 때마다 조공 잠 바칠 테니까 싸우지 말자 이랬는데 오른 눈 다 뽑아라. 자 이러니까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 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고 역사를 이어가겠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7일만 기회를 달라. 시간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전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서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암몬이 이거를 거절을 해요?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해요. 이건 진짜 굴욕입니다. 그렇죠? 왜 허락을 했을까요? 너희를 도울 자가 누가 있겠냐? 그리고 전령들을 이스라엘 팔도강산 전역에 보내봐야 세를 다 합해도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라는
물리적인 힘과 힘의 비교 우위에 의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물리적인 힘과 힘을 비교해서 늘 가치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기회를 주는, 그래? 그렇게 해봐.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이스라엘 천지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이제 막 등장을 했어요. 오늘 실질적인 주제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원할 자가 없으면. 자, 근데 오늘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0장 27절을 보세요. 지난주간 배웠던 건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는데 백성들이 그를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 비류들은 아니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우리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자리에 올라 앉았는데 조직이 인정하지 않을 때 참 그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물도 바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냐? 사실 오늘 이 전쟁의 빌미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것이 연결되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급하게 전령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전령들이 이제 어디까지 도착을 했는가 하면 사절을 보십시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울죠. 울돌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울길밖에는 지금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다 눈을 뽑겠대는데 대항할 힘은 없고 구원할 자도 없고 그러다가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왕이에요 지금? 자, 응? 왕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말하자면 대접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 지금 인식이 왕의 위치가 이렇게 서로 포메이션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말은 조금 그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밭에서 일 끝내고 소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야베스 사람들이 저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6절 이 말을 들을 때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분이 그 속에 발동이 걸려요. 하나님의 노가 그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결이 소를 잡아다가 여기 한결이라는 말은 한 짝의 소, 그러니까 소 두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떠요. 각을 뜨고 전령들 손에 이걸 전부 각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대충 관습상 열두 지파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각을 떠서.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정리합시다. 자,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렇게 겸양을 떨던 부끄러워하던 겸손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노가 임하면서 노가 그 속에 밀어넣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분이 밀어넣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이런 모욕적인 조건을 저 암몬 족속이 겁 없이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자기가 끌고 다니던 소를 잡아서 조각을 냅니다. 각을 떠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보내서 말하자면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이건 뭐야? 누가 보낸 거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냈대. 걔가 뭔데? 이렇게 됐을 거예요. 사울이 누군데? 마치가 바로가 모세가 백성들을 놔달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들부들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엄, 영광, 두려움이 사울의 말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권위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리더십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도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카리스마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전 남자가 한 사람같이 달려나왔어요. 몇 명이 나왔나 보십시다. 8절.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합이 몇 명입니까? 네, 여러분 출애굽기 때 광야를 지났던 성인 남정네 수만 몇 명입니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60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소집 명령에 응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드디어 이제 전국적인 인물로 사울이 백성들 위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섭리로?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가 목적이 끝나면 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그 겉의 팩트만 봐서는 안 되고 조금 더 높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중요한 시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적 차원에서 보기 시작할 때 분노도 아쉬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속에 이게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 일로 사울은 사실상 전국적인 인물로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앞에까지는 그냥 어느 한 지역에서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는데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공식화되질 않은 거예요. 아직도 인물상. 전국적인 인물이 되질 않은 거예요.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자기 몸값 높이려고 막 되지도 않는 출마를 막 하죠. 출마했다가 또 뭐 선거운동도 안 해요. 그 사람 왜 선거운동 안 하지? 동안거에 들어갔다 그러고 막 그래요. 8번, 기호 8번 이런 사람들. 무슨 소리인지 알죠? 또 허, 뭐 암흑에 이런 분들. 그건 또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응?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끔가다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 몸값 높이려고 전국적으로 근데 그게 사실 광고 효과로는 꽤 짭짤하거든요. 비용 대비 경제 논리로 비추어 볼 때 괜찮거든요. 나라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3만 명이 소집이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만. 어마어마한 수가 모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자, 구원할 자가 없으면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소집된 병사들과 함께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주죠? 내일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 더울 때라는 말은 해가 가장 정오에 비칠 때, 정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더울 때, 그리고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이 두 번째 등장하는 구원에 관한 소식이에요. 자, 이 본문이, 이 11장이 왜 시작이 되었다고요?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반발로 시작이 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대로 나눕니다.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를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그 다음날 정오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앞을 잠깐 보실까요? 완전한 승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 승리를 시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시작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보케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어둠이 끝나면서 밝음이 시작되는 교체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새벽이라고 말할 때는 어둠이 끝나면서 밝음이 교체되는 시간, 이걸 3시에서 6시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시 반은 이른 아침이지 새벽이 아니에요. 자꾸 새벽기도 나온다 그러지 마세요. 일부에 나와야 그래도 새벽기도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아침기도도 안 나와 그래? 예. 그게 보케르의 시간이에요. 어둠이 끝나고 두려움이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공포가 끝나고 밝음이 시작되는 시간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사실 새벽 시간이 인간의 생체 리듬상 가장 무기력한 시간이랍니다. 재밌죠? 인간의 이 생체학상 가장 무기력한 시간이래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힘 없을 때, 가장 무기력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해라. 이건 재해석이에요. 네, 재해석이에요. 또 이 문제에 시비 걸지 마세요. 근데 일리가 있잖아요. 네. 생체 리듬상 새벽 시간은 가장 맥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저혈압들은 아침에 맥을 못 쳐요. 아침 시간이 아주 힘들어요. 저혈압 손 들어보세요. 저혈압. 예, 몇 분 손 드네요. 예, 저혈압 아침 힘들죠. 예,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살아봐서 알아요. 예.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하루 종일 힘들다고. 아주 오전에 맥을 못 쳐요. 그리고 또 일찍 주무시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완전한 승리의 결과를 보고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조금 보십시다. 자,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제 사울이 이렇게 혁혁한 승리를 일구어내자 그 광경을 친히 목격하고 그 엄청난 승리와 반전을 경험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한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그렇게 떠든 사람 누구야? 끌어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 잘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이날은 바로 승리한 오늘을 얘기합니다.
승리한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오늘 11장에 구원을 베풀었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정확하게 세 번 등장합니다.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 다 오른 놈 뽑겠다 이러고 시작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하자 군대를 소집해서 내일 도울 때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이루어냈는데 사울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터져나오냐 하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구원과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은혜라는 고백입니까? 예,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맞닥뜨린 첫 번째 전쟁이에요. 암몬과의 전쟁. 사울은 이로부터 40년을 왕으로 재위합니다. 하면서 그는 많은 전쟁을 치러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결국은 죽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평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러내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 외에는 전부 다 개인의 의의를 드러내는 싸움들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전쟁도 있었지만 결국 그 명령한 얻어진 승리도 전쟁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빌미를 놓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결에 가까운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칼을 꽂으라.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사울은 여기까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울 때 그 왕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가 뭐냐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왕의 핵심적인 책무가 뭐예요?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였어요. 인간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한계를 아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기 분량을 아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좀 사회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민하다 보면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다 중요하게 보이고 다 저거 해야 될 일 같아 느껴진다고 해서 그거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는 다른 문제죠. 근데 그게 분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그런 건 어떻게 또 알아요? 워렌 버핏이죠. 그 사람 1년에 점심 식사할 사람 공모를 하죠. 그분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23억 뭐 그래요. 한 끼 밥 먹는데. 23억 뭐 이렇게 돈 내고 먹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출렁이니까. 근데 워렌 버핏이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세계적인 주식에 투자의 귀재인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한계를 정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주식 투자에 그 한계를 정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것만 잘하면 주식 투자는 거의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식 투자가요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가까운 형제 중에 하나가 이쪽에 아주 대가가 한 분 계세요. 지금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엄청난 이제 그 볼륨으로 이제 그 일을 주로 하는 친구인데 이게 게임의 속성과 비슷하다 그래요. 사실 뭘 모르는 척 하고 계십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살짝 살짝 이게 이것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게 함정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량을 아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워렌 버핏도 그 말을 해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근데 우리 인생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오전에도 이제 어느 잡지사에서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를 좀 하자 그래서 한 시간 남짓. 예,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인터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인터뷰를 잘해도 욕을 먹고 잘못해도 욕을 먹으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책에 관한 거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해서 그냥 약속을 잡고 했는데 마지막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 친구들이 목사님 목회하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어떤 일입니까? 묻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더니 마지막 질문이래요. 어떤 사람이 힘든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힘든 것도 아니고 내가 제일 힘들다. 나라는 인간이 제일 힘들다.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말을 심오하게 했는지 알간. 사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무슨 일 때문에 힘든 건 없어요. 문제는 저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역할이 어디까지일까? 내 분복이 어느 정도까지일까? 이것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사울은 여기까지였어요. 이 이후로는 그가 백성들의 환호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평생을 개인적인 원수 갚는데 왕권을 탕진하고 말았죠. 다윗 하나 잡는데 인생을 소모하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씁쓸해요. 자기 분량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자기 분량을 잘 분별하고 끝나도 그 사람 대박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이거 잘 분별해도.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기서 딱 사울 왕으로 공식적으로 공인하고 나서는 슬쩍 사라집니다. 사실상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버려요. 뭐 은퇴식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끝. 나 이제 안 나온다. 뭐 이런 무슨 세리머니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어떻게 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앞을 보십시오. 어디로 가서? 길갈은 뭐하던 곳입니까? 애굽의 방황을, 광야의 방황을 종지부 찍고 모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는 길갈이. 길갈이라는 말은 수레바퀴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수치가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그분의 순종 아래 살도록 돼 있었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 가장 큰 분기점이 길갈이에요. 왜 사울과 이 백성들을 길갈로 데려갔을까요? 사무엘은 벌써 조짐을 느끼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은 지금 한껏 어떻게 돼 있죠? 엎돼 있어요. 이거야. 우리가 이런 왕을 원하는 거야, 이런 왕. 에? 확실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놈이 사울이 어떻게 구원할까? 그 잡아내 아주 입을 꼬여버리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백성들이 흥분해 있구나. 그런데 잘 보세요. 마지막 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다 기뻐했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은 이 역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까? 사실은 걱정이 된 거예요. 기뻐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의 근심대로 나라의 운명은 점점 사람 중심으로 세모리에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울과 모든 백성은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나라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리뉴얼, 갱신하자 그 말이에요. 나라를 갱신하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울 같은 번듯한 확실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이 없어서 문제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역사적 신앙의 실패가 오늘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세웠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복음 앞으로 다시 나가자.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흥분하는 나라의 분위기를 지금 본 거거든요. 승리를 앞에 놓고 들떠 있고 환호하는 나라의 풍경을 사무엘은 유심히 웃을 수 없는 한켠의 근심을 감추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에 집중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기도도 했지만 참 소풍길에 수학여행길에 들떠 집을 나섰던 아이들이 지금 한 300명 가까이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점점 희망의 빛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나오는 보도와 소식을 들어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 우리 자식들인데 부모 앞서 자식을 보내는 부모는 자식을 절대 땅에 묻지를 못하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죠. 기도합시다. 그 고난이 그 슬픔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옷깃을 스쳐 지나가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발생한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지금 뭐 오늘 뉴스에 보니까 뭐 심지어 프로야구도 응원 중단하고 그 슬픔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공공성의 문제에 대해서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발생한 이런 공개적인 슬픔과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더욱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본질로 뛰어드는 그런 자기 결단, 자기 갱신이 있는 기도가 또 이 밤에도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두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첫 번째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재난을 당한 그 가정과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